여기도 역시 공사장입니다. 물이 상당히 깊네요. 아, 여기는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데요. 또 어떤 호피색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네요. 이렇게 뭔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호피색이 보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속에서 봤을 때 호피색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져 보니까요, 호피색이 아닙니다. 그대로 방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완전 뭐 백오피처럼 생겼죠?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특히 뭐 이끼가 없으니까요. 따봉이가 없어도 뭐 훤히 이렇게 잘 보이네요. 물이 조금 깊어서 그런지 수압 때문에 장어가 꽉 조이네요. 이렇게 넓은 물속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작은 호피색을 보게 되네요. 예, 저에게는 뭐별 의미가 없는 듯 보여서 그대로 이렇게 방석하겠습니다. 여기가 탐색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공사장 넓은 지역인데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만 찾아봐야 알겠죠.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네요. 어우,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봤는데요. 초승 딸처럼 생긴 이런 녀석이 보이네요. 옛날에 누가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뭐, 아유, 미끄러워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독특한 녀석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녀석인데요? 아,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놓으면 동굴처럼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요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수림석처럼,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보면, 뭔가 보이는 듯 하는데요. 지금 물때가 묻어서 자세하게는 뭐잘 모르지만 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석이에요. 이렇게 이런 수석도 보기 힘든데요. 아, 이 녀석은 생각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기는 예쁜데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아, 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 자대 올림만 괜찮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에는 너무 깊어요. 시퍼렇게 겁이 살살 납니다. 여기 빠지면 아, 여기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물기를 낸것 같아요. 물기를 낸것 같고요. 끈을 풀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씻어서 보았습니다. 끈을 풀고요. 멋지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봐도 예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밑에 동굴처럼 그렇게 보이는 녀석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매화꽃이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가 제 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커요. 25에서 27 정도 되겠네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각으로. 여기에 놓고 이걸 수반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동굴이 되겠죠. 이렇게. 이 녀석 마음에 드네요. 또 한번 계속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섬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가로 이렇게 다슬기도 보이고 그런 곳인데 저는 허리까지 오는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깊은 데는 못 들어가요. 대충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손님이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고 조금 탐색하다가 또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동생 또 운섭이랑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봤으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온 것 같고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죠. 장화는 이만큼 오는 장화 신고 있어요. 제가 왔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데는 깊어요.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왔던 길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천천히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보일 수도 있고 나가면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물소리가 좋습니다. 우와. 앞으로 수속 방송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걸어온 그 호피석 제가 방석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또 보이네요. 여기에는 너무 거칠어요. 그냥 두고 나가면서 약간 2m 전방으로 약간 털어봤습니다. 와우, 여기는 너무 깊네요. 얼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두 분들은 멀리서 오셨어요. 계산해서 한 분 오셨고 한 분은 좀 더 먼 곳에서 온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이미 저를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인사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색을 마치면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보는 것만 해도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단아는 황호피처럼 보이지만 황호피가 아닙니다. 비경 바위처럼 보이고요. 하나는 방금 건져낸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꽃석입니다.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동굴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입석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는 게 가장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하나는 두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